최근 북한은 가상화폐 해킹과 러시아에 몰래 군수물자를 판매, 서방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주 짭짤한 고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북한은 핵과 미국을 사정거리에 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및 잠수함 발사 SLBM까지 보유하고 있어 뒷골목 군량배를 벗어나 아름아름 신의 유흥가로 세력을 넓히는 어엿한 변두리 건달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북한은 약 120만 명의 현역 군인을 보유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점점 더 폐쇄적이고 군사화 돼가고 있으며 북한 군부는 북한의 정치, 경제적 시스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군사훈련과 전쟁 준비 태세를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군사력에는 상당한 양의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핵과 생화학 무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경제 제재와 다른 제약들이 이러한 발전의 속도를 제한하고는 있지만 최근 몇 년간 북한 군사력의 현대화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런 북한의 무기들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6가지 무기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고급 미사일 고속정입니다. 농고급은 미 국방부가 2000년대부터 북한이 건조한 일련의 신형군함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아직까지 이 함정에 대해선 북한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특징과 디자인, 세부사항은 위성사진을 관찰해 얻은 자료들을 전문가들이 분석해 예측한 내용들입니다. 농고급 미사일 고속정은 북한군이 사용하는 경비정의 한 종류로 단거리 미사일을 장착한 작고 빠르게 움직이며 적함이나 해안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고속정입니다. 이 배는 주로 해안 방어와 순찰 임무에 사용되며 크기와 속도 그리고 스텔스 형상 때문에 탐지와 요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농고급은 북한의 해군력을 현대화하고 해안선을 방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북한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입니다. 배수량은 약 200톤 정도이며 길이는 35에서 40m, 최대 속도는 약 48노트, 무장으로는 76mm 또는 57mm 암포 및 30mm 포와 KH-35 대한미사일을 장착해 스펙상으로는 대한민국의 검독수리급 고속정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정보에 의하면 현재 북한은 이 배를 총 6척 보유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성 14형입니다. 2017년 7월 4일 처음 시험 발사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입니다. 이단 액체연료 기반이고 북한 발표에 의하면 최대 사거리가 1,400km에 달해 미국 대부분 지역이 북한 핵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미사일은 핵탄두를 포함한 크고 무거운 물체를 탑재할 수 있으며 이동식 플랫폼으로 운반하고 발사할 수 있어 탐지와 표적이 더 어렵습니다. 또한 화성 14형은 지구 대기권을 뚫고 하강하는 동안 탄두를 보호하기 위한 설계가 되어 있고 미사일은 정확도를 높이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성 14형은 이단 액체연료 엔진을 사용하는데 액체연료 엔진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고체연료 엔진에 비해 높은 특정 임펄스, 즉 연비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액체연료 엔진은 발사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고체연료 엔진보다 유지하기가 더 복잡합니다. 북한은 정보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화성 14형에 사용된 엔진의 정확한 스펙은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입수 가능한 정보와 분석에 따르면 화성 14형은 이단 액체연료 엔진을 사용하고 이 엔진은 미사일의 초기 부스트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추진력을 제공하며 이후 대부분의 비행에서 미사일의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더 작은 서스테인 엔진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스테인 엔진은 부스터 엔진이 분리된 이후 상승하는 동안 남아있는 로켓 엔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곡산 170mm 자주포입니다. M1978 곡산 자주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개발한 자주포로 다양한 종류의 탄약을 발사할 수 있는 170mm 궤도식 자주포입니다. 이 자주포는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기동성과 화력은 공격 작전에서 귀중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북한은 군사력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주포의 정확한 성능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입수 가능한 정보와 분석에 근거하면 곡산 자주포는 북한 군사력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효과적인 포병 체계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자주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장은 170mm 재래식 포탄, 화학탄, 그리고 생물학탄두, 유도탄두 등 다양한 종류의 탄약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거친 지형에서도 높은 수준의 기동성을 제공하는 궤도식 차량을 사용하여 이동성이 우수합니다. 화력은 170mm 대구경포로 장거리에서 고폭탄을 발사할 수 있어 지상군 지원에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M1978 곡산 자주포는 소형 화기와 파편으로부터
승무원과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장갑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거리는 일반탄의 경우 30km, 사거리 연장 로켓탄의 경우 최대 60km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M1978 국산 자주포와 같은 포병체계는 북한 군사력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공격작전에서 지상군을 지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KN09 300mm MLRS입니다. KN09 방사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개발한 방사포입니다. 보통 KN09 또는 KNSS9로 지칭합니다. 2015년 10월 10일 북한군 열병식에 처음으로 등장함으로써 그 존재가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방사포, 즉 MLRS는 여러 개의 로켓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포병 시스템으로 공군기지, 도시, 군사시설 등 넓은 지역을 공격하는 데 흔히 사용됩니다. KN09는 이동식 플랫폼에 실어서 운반하고 발사할 수 있어 탐지와 표적화가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에서 로드 모바일 시스템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이 방사포는 4개의 발사관으로 구성된 2개의 포대에 총 8개의 로켓을 탑재하고 있으며 단일 탄두에 최대 사거리가 약 200km인 300mm 로켓을 발사할 수 있어 한국을 비롯한 인근 국가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발사 트럭은 중국산으로 보이며 재장전 시간은 약 30분으로 추측됩니다. KN09 방사포는 북한 포병 전력의 한 축으로 북한 군사력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공격 작전에서 지상군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무기 체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심포급 잠수함입니다. 심포급 잠수함은 북한이 개발한 SLBM 탑재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은 수상 배수량 1650톤, 수중 배수량이 약 2000톤급으로 추정되며 북한의 노후화된 로미오급 잠수함을 대체하는 선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8월 24일 발사에 성공한 북한의 첫 번째 SLBM인 북극성의 수중 발사 성공을 자축하기 위해 824 영웅함이라는 명칭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심포급 잠수함은 재래식 디젤 전기 잠수함으로 수면으로 구상해서 디젤 엔진을 작동해 전기 축전지를 충전시키고 수중에서는 전기 모터로 작동합니다. 보통 잠수함은 장기간 해저에서 작전이 가능한 수중 함정으로 정보 수집 감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군사 임무에 활용됩니다. 잠수함은 기동성이 뛰어나고 전 세계 다양한 해역에 배치될 수 있어 전략적 억제를 위한 유연하고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 잠수함은 SLBM의 적함과의 교전에 대비한 어뢰관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며 위성 이미지를 보면 마스트에 하나 또는 두 개의 미사일 발사관으로 보이는 구멍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을 한 발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수중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한국을 비롯한 인근 국가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SLBM은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때문에 이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사거리가 길어서 잠수함이 안전한 거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 핵탄두 및 재래식 폭탄, 기타 다양한 탑재체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SLBM은 장거리에 걸쳐 큰 페이로드를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하고 은밀한 수단을 제공하여 한 국가의 전략적 방어 능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북한의 무인기입니다. 북한은 군사용 드론 개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고 대부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정찰 및 감시, 목표 획득, 잠재적인 공격 작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무인 항공기나 드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프로그램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 무기 거래와 밀수 활동을 잠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비밀스러운 특성상 이들의 드론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예측되고 있는 북한의 무인기 종류로는 정보 수집과 감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찰용 드론, 군사 목표를 찾고 추적하는 표적 획득용 드론, 공격용 드론은 북한이 이미 개발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드론 프로그램은 매우 비밀스럽고 그들이 개발한 특정 종류의 드론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은 자체적으로 드론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드론 기술을 수입하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드론은 크기가 작아 탐지가 쉽지 않고 작전 반경이 넓으며 장시간 채공이 가능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생산, 운용이 가능하며 정확히 목표를 추적 탐지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전에서 기존 전투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전장을 혼란시킬 수 있는 비대칭 무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주의 및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무기 체계입니다.